어제 관음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월 150만 원만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다.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? 라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위협했습니다.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120시간 노동에 150만 원 월급. 이게 윤석열의 대한민국입니까? 청년들은 열정회의를 극혐합니다.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괜히 398 후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. 20대 지지율이 3%였다는 뜻입니다.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. 이를 두고 사용자 편이니 근로자 편이니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킬 일도 아니고 노사관계 균형을 운운하는 할 일도 아닙니다.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과연 상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런가 하면 윤 후보가 이 부인의 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. 이 부인 본인도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죄라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후보 역시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또 상당 부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.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결혼 전의 일 또는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므로 지나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.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가져왔습니다. 과연 이 김건희 씨가 퍼스트 레이디가 된다면 우리 국민은 그분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? 우리 청년들은 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허위 이력서 작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.